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어버이날 맞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케이크를 준비해봤어요. 여러 유튜버분들도 콘텐츠로 많이 다뤘더라고요. 바로 돈이 줄줄 나오는 현금 인출기 케이크입니다. 특별히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로 만들어서 이번 어버이날은 어디 한번 돈줄을 내드리려고요.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톡톡 쿠킹 시작! 슈! 오늘의 재료! 딸기 제누아즈의 깔끔하고 담백한 우유 생크림. 마지막으로 쿠키와 딸기로 데코레이션을 해줄 거예요. 쿠키 반죽은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요. 우리 초보 베이커분들께 케이크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면 아이싱을 먼저 손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싱 못해도 됩니다. 아예 못하셔도 돼요. 왜냐면 데코레이션이 다 도와줄 거니까요. 그리고 쿠키 커터 같은 경우는 제가 벚꽃이나 카네이션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쿠키 커터가 없어서 데이지 커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꼭 꽃 모양이 아니어도 돼요. 하트 모양, 곰돌이 모양, 뭐 별 모양, 어떤 쿠키 커터든 괜찮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로 준비하세요. 거품기나 핸드믹서, 스패출라 주걱, 체망 믹싱볼. 그럼 시작! 먼저 시트부터. 데운 물에 김이 오르면 믹싱볼을 올리고요. 달걀에 설탕을 넣고 고루 섞어주세요. 쉬지 않고 잘 저어주며 37도에서 42도로 데워주세요. 데운 냄비물에 버터와 우유를 함께 넣어주고요. 바로 고속 휘핑 시작합니다. 따뜻할 때 고속으로 올려 거품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느 정도 올리고 난 뒤 잠시 멈추고 딸기 과즙을 넣어요. 계속 휘핑합니다. 거품기를 들어 리본을 그렸을 때 선자국이 7초 정도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가루들을 채쳐놓고 주걱으로 포올리듯 섞습니다. 옥수수 전분을 넣으면 좀 더 푹신푹신하고 가벼운 식감을 만들어줘요. 아까 데워둔 우유와 버터에 반죽 일부를 넣고 꼼꼼히 섞은 뒤 본반죽에 넣고 10회 이내로 섞습니다. 원형 팬에 팬닝 후 탕탕탕 쇼크 주고 예열된 오븐에 굽습니다. 시트 완성! 짜잔! 아주 잘 구웠습니다! 탕 쇼크 준 다음에 뒤집어서 자, 이렇게 빼낸 뒤 그대로 식힌 망에서 식혀주세요. 시트를 구울 때 기포들이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윗면은 기공이 큰 것들이 많고 아래는 촘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주면 시트 결이 잘 정리가 된답니다. 윗면을 평평하게 하려는 의미도 있고요. 완벽히 식힐 동안 우리 쿠키를 구워볼까요? 쿠키 만들기 영상은 이전 영상인 머랭쿠키 캔디쿠키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2mm 두께로 밀어 편 뒤 꽃 모양 쿠키 커터로 찍어냅니다. 꽃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냉동실에 굳혔다 조심히 팬에 옮겨주세요. 생크림 숙성 과정이에요. 차가운 생크림을 넣고 설탕을 넣은 뒤 거품기로 잘 섞어주세요.
랩을 씌운 뒤 냉장실에서 30분 이상 둡니다. 이 작업은 하루 전에 해두면 좋아요. 설탕이 충분히 녹을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딸기를 손질해 볼까요? 딸기는 수분이 많아서 미리 물기를 제거해 두는 게 좋아요. 바로 냉장실에서 꺼낸 생크림을 샌드용으로 200g 정도 덜어낸 뒤 거품 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단단하면 90%에서 1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상태를 잘 체크해 주세요. 시트 높이는 1.5cm 정도로 3장 재단합니다. 시럽을 촉촉히 바르고 생크림과 딸기로 층층이 쌓을 거예요. 한 층당 80g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80g의 3분의 1 정도를 깔아준 뒤 수분 제거한 딸기를 올립니다. 딸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눌러준 뒤 나머지 3분의 1을 올려 덮어주세요. 반복합니다. 이어서 아이싱 시작합니다. 아이싱용 생크림에 색소를 조금 넣어 핑크빛으로 만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데코레이션으로 다 덮을 거기 때문에 예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크래퍼를 사용해 옆면을 깔끔하게 다듬으면 편할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데코레이션 시간이죠. 그것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현금 인출기를 만들어야겠죠? 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휴지심으로도 많이 만드는데 저는 이거 산 김에 이걸 쓸 거지만 휴지심으로 만드실 분들은 인터넷에 만드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사용할게요. 짠! 진짜 돈입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이제 인출기에다가 현금 인출기에다가 현금을 한번 넣고 케이크 속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 시간도 가지고요. 일단 제품 설명서에 적힌 방법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멍을 파야 돼요. 아이고, 아까워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딸기를 수북하게 쌓아 올릴 거기 때문이죠. 토퍼로 지폐 비닐 끝을 고정시킨 뒤 딸기를 수북히 얹습니다.
그리고 모양 깍지로 생크림을 짜서 옆면을 가려줬어요. 이건 생략 가능해요. 아까 구워둔 데이지 쿠키를 옆면에 장식하면 끝입니다. 짜잔! 서프라이즈 머니 케이크! 완성! 이제 이 토퍼를 들어 올리면 돈이 줄줄줄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게스트로 저희 엄마를 초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굳고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제가 가져야죠. 그쵸? 제가 뽑겠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왜 내가 떨리지? 자, 뽑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토퍼를 먼저 뽑아야 돼요. 오! 돈이 나왔어! 오! 제 돈이지만 이렇게 뽑으니까 기분이 또 색다르네요. 제가 또 이제 저희 엄마로 빙의해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어머머! 어머 세상에! 어머머! 어머 돈이 줄줄 나오네! 벌써 끝이야? 벌써 끝이네.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요. 이거 돈을 꺼내려면 케이크를 다 망가뜨려야 돼. 그게 진짜 단점이야. 뭔가 케이크를 만든 보람이 없어. 지금 내가 몇 시간 동안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아, 아까워. 여러분, 저 칼 갖고 왔는데 뒤에가 다 무너졌어요. 오늘 너무 신나게 뽑았나봐. 케이크가 다 망가졌어. 아,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 조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열심히 만들었는데 뭔가 보람이 없어. 내가 내 돈을 내가 뽑는데 무슨 희열을 느낀다고. 일단 뒤에가 다 무너졌어가지고 단점이 있네요. 재미는 있는데 케이크는 다 망가진다는 거. 네, 지금 다 망가졌어요. 여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여기 앞에 단면 보이시죠? 케이크 단면은 예쁩니다. 잘 먹겠습니다. 딸기랑 같이. 역시 딸기 누우라. 와우,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 뭔가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케이크의 예쁜 그런 것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때로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을 거라 믿어요. 그쵸? 그럼 됐어요. 그나저나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한데요. 이게 돈도 돈이지만 맛있는 케이크에서 돈이 뽑힐 거라는 걸 상상들 하셨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저 같아도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돈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신기하고 재밌어서.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든 서프라이즈 머니 케이크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